무지 외반증인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은 남성들에게도 무지 외반증이 많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족부질환 전문의 이우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지 외반증은 가족력이다. 우선 맞는 얘기인가요? 무지외반증 가족력이라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가족력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이 무지외반증인데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상당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문헌에 봐도 그렇고 제가 환자를 경험해 봐도 그렇고 이런 요인이 뚜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족력의 위험과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확실히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확실히 따지고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족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 네. 즉 유전적으로 이런 질환이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분이 후천적으로 신발이 너무 좁은 거든지 그런 원인이 될 만한 신을 신었을 때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족력이 없어도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높은 신을 신고 높고 좁은 높으면서 이제 앞이 볼이 좁은 신을 신고 하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많이 신죠. 이제 하일 중에서도 이제 좁은 거 네. 그거를 볼이 좁은 거 하루 종일 서서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네. 가령 뭐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네.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비행기 타면 또 우리 승무원들께서도 그런 분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변형을 일으키는 힘이 가해지는 그런 신발을 신으면 네. 그런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가족력인 분들을 보면 네. 운동화 같은 넓고 낮은 신발을 착용했음에도 무지 외반증이 생겼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도 생긴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던데요. 그러니까 무지 외반증이 심해서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60, 70 이렇게 돼서 이제 증세가 생겨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나는 젊었을 때도 하이힐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다. 네. 나는 이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거를 이런 변형이 생겨야 되느냐. 평소 조심을 했는데. 예, 난 조심한다기보다 저는 나는 원래부터 하이힐 신는 게 싫어가지고 예. 또 내가 뭐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예. 나 이거 신을 이유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운동화만 신더라도 얼마든지 이 변형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남성들에게도 무지 외반증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네. 뭘까요? 남성들에게서 무지 외반증이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되게 예. 볼이 넓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구두 같은 거 좀 볼이 쪼이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또는 원래 발볼이 굉장히 넓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분들도 얼마든지 증세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 글쎄 요즘에 꼭 더 늘고 있는지 그런 거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무지 외반증은 남녀나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 가능한가 봐요? 이제 변형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증세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생길 여성분들이. 수 있거든요. 가령 신발이 똑같이 250mm다. 예. 발 길이가 260mm다. 그럴 적에 같은 신발 크기에 대해서도 남자 신발은 되게 볼이 넓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자 신발은 볼이 넓은 게 없기 때문에. 볼이 좁죠. 네. 같은 정도의 변형이 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주로 증세를 느끼니까 예.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개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성이 꼭 변형이 더 많은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상관이 있는데요. 예. 선천적으로 변형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에는 어린애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지 않은 어린애기도 변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아주 강한 거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증 변형이 점점 진행해서 병원에 오는 분은 더 많습니다. 네. 무지 외반증, 발가락이 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제 말 그대로죠. 무지라는 건 이제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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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반은 바깥으로 핀다. 이제 바퀴라는 거는 발가락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엄지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것이죠. 네. 근데 엄지가 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면은 1번과 2번 발가락이 마주쳐서 증세가 생기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발가락 뿌리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것이 이제 신과 마주쳐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 또 신발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발볼보다 볼과 맞는 신발을 신는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발볼이 넓은 분이 좁은 신을 신는 것이 증세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신발 굽이 너무 낮아도 너무 네. 높아도 문제라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낮은 신발일수록 좋은 것도 아닌가 봐요. 신발이 이제 지금 무지 외만증과 관련시켜서 주로 예. 얘기를 해보자면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이제 그냥 서서 뒤꿈치를 들어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약간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과 무지 외반증이라는 것은 아 이건 상관이 있겠구나. 이건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아도 약간씩은 휘죠. 하이힐을 그렇죠. 많이 신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힐 때문에 휘는 것도 이제 뒤꿈치를 많이 올리면 예. 일단 엄지가 바깥쪽으로 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제 낮은 신발과 무지외반증 이거는 꼭 무지외반증과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낮은 것 때문에 지금 굽이 낮다는 거는 대개는 굽이 낮은 신발들은 발에 쿠션이 별로 없는 신발이 많습니다. 예. 이제 요즘 플랫 슈즈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 밑창이 아주 얇은 경우가 예. 많죠. 그러면은 꼭 무지외반증이 아니더라도 발을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아플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굽이 좋을까요? 보통 그래서 남자분들 신발 보면은 뒷굽이 앞굽보다 대개 2cm 정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이 꼭 무지외반증을 뭐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고를 떠나서라도 예. 발이 편안하게 지면을 차고 나가는 그런 정상적인 보행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신발 폭이라든지 볼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보기에 휘어짐이 심해도 통증과 같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거는 그 같은 정도 발가락이 엄지가 휘어 있더라도 네. 똑같은 정도의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휘어 있지만 어느 분은 상당히 아파하는데 어느 분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아파 보이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거죠. 그런 분도 있죠. 네. 가령 할머니 같은 분들은 네. 어느 할머니분들은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첫 번째 발가락이 네. 두 번째 발가락과 이렇게 올라탈 정도로 겹쳐 있는 분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안 아픈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변형이 심할수록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아무래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변형이 생기면 생길수록 발이 그 부분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 신발하고 마주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더 생기고 그렇지만 꼭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서 요만큼 휘면은 꼭 요만큼 아프고 요만큼 휘어서 꼭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비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통증이 따로 없다면 일단 지켜보는 게 우선인가요? 그렇죠. 이제 웬만큼 변형이 있어서는 대개 증세가 없는 분도 많은데 네. 그럴 때는 대개는 그냥 지켜보라 그럽니다. 아. 이제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는 뭐 이제 신발을 본인 이제 주위에서 편안하게 자연히 이제 신기도 하고 신어보라고 권하지만 네. 특별히 뭐 증세가 없다 그러면 병원에 오더라도 좀 지켜보자. 네. 신발을 편안하게 신어보십시오. 이런 정도로 말하고 지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휘어짐이 심해도 증상이 없을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하나는 증상은 있는데 네. 발을 옆으로 디딥니다. 엄지 쪽을 힘을 안 주는 거죠. 아.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발이 약간만
그쪽이 힘을 안 주면은 둘룰리거든요, 신발이. 네. 이제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나름의 요령으로 걷는다는 건데, 그러면 더 또 변형이 더 생기나요? 아,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발이 되는 게 똑바로 다 지면에 밀착돼서 걷는 게 좋은데, 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걷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발에 이제 다른 부위에도 증세가 생길 수 있고, 예. 발목이든지 뭐, 그거보다 더 위에 다리 부분에도 네.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분들을 보면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과 붙어있는 경우도 있던데, 네. 이러면 또 피부질환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무죄반증이 있는데,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돌출된 부분, 네. 튀어나온 부분보다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거기가 신과 마주쳐서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 환자분이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이 마주쳐서 에휴. 발가락이 마주치는 부분에 굳은 살이 생겨서 그 부분이 아픈 분도 있고 예. 또 물집이 생기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피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증세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돌출된 부분이 엄지발가락 그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게 생겼는데 예. 그것보다는 예. 발가락 사이가 마주쳐서 증세를 일으켜서 오는 분이 또 있습니다. 네. 무지 외반증은 한쪽 발에만 생기는 경우는 없고 양쪽 네. 발에 모두 생긴다. 그렇습니까? 네. 대개는 양쪽에 무죄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양쪽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네. 한쪽이 심한 경우가 있고 덜 심한 한쪽은 좀 덜 심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한쪽은 무죄반증이 심한데 한쪽은 무죄반증이 전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아. 물론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양쪽 발에 무지 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예. 정도는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예. 또 정도가 비슷하더라도 증상이 한쪽은 증상이 심한데 네. 한쪽은 별 증상이 없다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쪽만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쪽만. 예. 통증 있고 한쪽은 아프게는 생겼는데 본인은 별로 안 아프시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진단은 뭐 육안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육안으로 물론 어디가 아픈지 네. 아까 또 얘기했지만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가 부딪히는 부분에 굳은 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또 발가락의 길이가 어떤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보다 짧은 분들도 있고 네. 긴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해서 치료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육안으로 진단하고 진찰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는 관절을 움직여보죠. 변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절을 움직여봐서 네. 움직일 때 아프다. 아프면은 보통 변형은 심하지만 발가락 움직일 때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움직일 때 아플 때는 변형뿐만 아니라 그 관절에 관절염이 생긴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진찰 소견에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어떤 검사를 하느냐? 그런 검사는 엑스레이를 보통 찍겠죠.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관절이 실제로 얼마나 휘어 있는지 또 그 관절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네. 어느 그 선천적인 변형 같은 쪽이 더 심한지 이런 것도 또 참고가 되고요. 네. 또 평발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CT라는 걸 또 할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CT라면은 그 뼈와 그 엄지발가락 그 뿌리 부분에 그 뼈 밑에 종자골이라는 작은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것과 이 엄지발가락이 그 무지외반증의 증세가 문제가 되는 중족골이라는 뼈, 예. 그 관절 안에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 관절 연골이 어떤지, 예. 관절염은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CT도 발 하고 CT를 있습니다. 발 CT를 찍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발 CT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통 누워서 찍는 것보다는 당연히 서서 찍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네.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로 서서 엑스레이 찍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휘는지 이런 걸 보고 CT를 한다면 역시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지 외반증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통증의 단계별 점수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네.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이제 통증을 보통 우리가 통증 지수라는 거를 씁니다. 통증 지수. 네. 그러니까 1부터 뭐 10까지 또는 1부터 100까지 보통 이제 1부터 10까지 10단계 그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10 정도의 지표면은 아, 내 발가락 발을 아예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아, 절단했으면.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군요. 그렇지. 이제 그런 아니 그런 지표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런 지표를 사용할 때 대개 무죄반증이 병원에 와서 증세를 호소할 때는 무죄반증은 8, 9, 10 이런 정도의 심한 통증은 잘 없습니다. 예. 대개 4, 5, 6 정도. 중등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런 걸 이제 지표로 매김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이런 지표를 사용합니다. 네. 통증 지수라 그럽니다. 예. 네. 치료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까? 비수술적이라는 건 수술 안 하는 게 다 예. 포함되는 말인데요. 가장 그것이 신발이겠죠, 그죠? 신발. 볼이 넓은 신발. 예. 볼이 넓은 신발.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뭘 끼워서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면은 좀 덜 아프겠죠. 그죠? 예. 눌리는 부분이 자연히 조금 덜 아픕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가 있습니다. 보조기. 보조기. 보조기라는 거는 발가락을 강제로 벌리는 거죠. 예. 그 보조기는 되게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발 안에 신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신발 볼이 좁아서 무죄반증이 생긴 분한테 예. 보조기를 하면은 신발 안에 발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데 비수술적인 치료라 그래가지고 신발을 편안한 걸 신는다, 볼이 넓은 걸 신는다, 발가락 사이에 뭘 끼워 넣는다, 이건 좋은데 네. 보조기를 잘 때만 하도록 권하는 분이 이제 그렇게 보조기를 광고를 하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무죄반증 서 있고 걸어갈 때 변형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때는 의미가 없군요. 사실은 잘 때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금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투박한 거를 발에 끼고 자려면 그 자체가 불편하고 또 실제는 서 있고 걸어 다닐 때 문제가 되는데 보조기를 계속해도 효과가 없는 거를 괜히 고생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보통 통증이 심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외관상 모양도 안 좋고 이거 수술해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악화될까 봐 예.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두면은 악화될 것 같은데 네. 악화돼서 이걸 치료하는 게 좋으냐? 지금은 별 증세가 없지만 지금 좀 증세가 없지만 이걸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적극적인 치료 수술을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예, 상담하는 그런 상담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데 치료를 원하는 거는 되게 젊은 여성분들입니다. 네.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 중고등학생도 있군요.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강한 건데 네. 중학생, 고등학생 되게 당연히 여자겠죠. 젊은 여성분들은 이 외형 때문에 통증은 별로 없는데도 이걸 좀 치료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개는 의사 입장에서는 외형적인 이 외관상의 문제보다는 증상을 주로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신발을 편안하게 신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변형이 내가 지금 뚜렷이 봐도 변형은 있는데 증세는 별로 없다 없는데 이런 경우에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변형이 심해져서 그때 가서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지금 젊을 때 예. 몸도 좀 건강할 때 수술하는 게 어떨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증세가 뚜렷하지 않다면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전 그렇게 두 가지를 굳이 물어볼 때는 책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세가 뚜렷해진 다음에 나이가 들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또 변형이 좀 심해지더라도 증세가 없을 수도 있고 변형이 어느 정도 있으면 1년에 몇 도씩 꼭 이렇게 악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권유사항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 과정은 좀 복잡합니까?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술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에이. 수술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지금 이렇게 쭉 한 3년, 5년 단계로 이렇게 쭉 수술 방법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덜 째고
가능하면 조금 덜 째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하느냐.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빨리 걷게 하는 거, 빨리 예. 디디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줄이느냐. 네. 이제 이런 세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15년 전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덜 째는 쪽, 좀 더 빨리 디디는 쪽, 그리고 재발도 좀 적은 쪽의 방법을 어느 분이든지 그런 쪽의 방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조부 예수혹은 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희원 씨가 취재한 내용 듣겠습니다. 아, 저는 무지외반증이 심한 편이에요.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구두를 신어서 그런지 발이 참 못생겼거든요. 무지외반증으로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고 나서부터는 예쁜 신발을 못 신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볼이 좁으면 발이 닿으면서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늘 앞이 널찍한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그래서 무릎이랑 허리가 많이 아픈 것도 무지외반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발 때문에 허리랑 무릎이 아픈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어요. 발을 교정치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무지외반증이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무릎과 허리 통증도 무지외반증이 원인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대개는 이런 지금 바로 지금 이 리포터분이 말씀 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대개는 무릎이나 허리에 별개의 병이 있으면서 무지외반증도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아. 무지외반증이든지 뭐든지 발이 아프면은 예. 발을 약간 삐딱하게 걷든지 편편하게 제대로 편안하게 못 디디기 때문에 예.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없던 통증을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심화되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가 편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자연히 아픈 부분을 자꾸 피하게 되죠. 예. 그다음 발을 약간 틀어서 걷습니다. 네. 교정치료에 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어떤 네. 치료를 말하는 건지요? 교정치료라 그러면 되게 뭔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예. 보조기나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거 이런 걸 보통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다음에는 깔창도 있고 한데 주된 치료는 첫 번째와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뭔가 끼워 넣는. 네, 끼워 넣어서 그 두 발가락 사이가 덜 오므라지게 하는, 덜 그러니까 변형이 덜 생기게 하는 예. 그런 걸 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보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조기는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예. 끼워 넣는 게 그나마 제일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끼워 넣는 거는 그럼 뭐 그 신발 안에서 우리가 신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발가락 사이에 이제 간단하게 보통 실리콘 재질로 된 걸 예. 많이 쓰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쿠션이 돼 있어서 약간 눌리면 그저 한 3mm 그 정도 두께이기 때문에 3 내지 5mm 끼워 넣으면은 그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이 돌출돼서 아픈 증세를 일단은 약간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네.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면 발등에도 관절염이 생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무지외반증을 방치해서 발등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보다도 예. 결국에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은 발등에 있는 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럼 꼭 무지외반증을 방치했다기보단 두 번째 그 발가락보다 바로 위에 있는 뼈, 그걸 이제 중족골이라 그러고 네. 또는 발 허리뼈라고도 하는데 그 중족골이 1번, 2번 사이에 2번이 긴 경우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서 발등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1번 엄지발가락 그 위에 있는 중족골이 이 유동성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네. 엄지가 점점 힘을 못 쓰면서 그럴 적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발뿌리 부분에 있는 중간 부분에 있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네. 드물지만 그게 일단 생기면 굉장히 더 불편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무지 외반증 수술법이 다양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무지 외반증은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또 일반인들이 딱 생각하는 거는 그 돌출된 부분, 예. 된 부분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뼈를 깎는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닌가요? 그래서, 예, 대개 그러시죠. 예. 뼈를 깎는다고 하는데 이 예. 뼈를 깎는 게 뭐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뼈를 깎는 데는 말 자체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뼈를 깎는다. 그러니까 뭐 엄청 아플 텐데 이 뼈를 깎는 수술을 예.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상은 뼈를 깎는 거보다는 뼈를 끊어서 네, 끊어서 옮깁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두 번째 쪽으로 안으로 쑥 밀어넣어서 예. 되게 치료하는 게 이 수술의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끊는 부위며 이동시키는 정도며 각도며 이런 거에 따라 수술 방법이 100가지 넘게 개발돼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약간의 이제 기본적으로 방법에 따라서 예. 평발 환자에는 이런 게 좋다든지 아. 또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게 좋다든지 예. 기본적인 그 변형이라든지 동반된 조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이게 뼈를 이제 끊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요. 뼈가 나흘 동안에는 그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네.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수술한 발을 그 아예 디디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처음부터 디뎌도 좋은 방법도 있고 이제 디뎌도 좋은 방법으로 수술할 때는 양발을 같이 수술해도 되겠죠. 네. 발을 디디는데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한쪽 발하고 나은 다음에 또 한쪽을 해야 되겠죠. 네.